맞았습니다. 그만 쓰지 마. 힘들어 죽겠어. 5분 컷이에요. 아, 5분도 아니야. 1분 컷. 아. 무조건 빠져요. 이렇게. 아. 다이어트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래, 그래. 그 말 들으셨어요? 뭐요? 지난번에 아이소이 우리 컨설팅 한 거예요. 지금 대표님이 밥을 먹자고 전화가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3일 만에 품절, 품절. 공장에서 지금 밤새가지고 코피 터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오늘도 성공시켜야 돼요. 네. 근데 그나저나 은정 지금 대리 뭐야? 지각이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컨설팅한 제품부터 좀 들어보세요. 뭔데요? 닭가슴살이에요. 작심통살 들어보셨어요? 작심통살? 예, 예. 사실 저도 처음, 처음 들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설팅이 오긴 왔는데 그래서 네. 닭가슴살과 일가견 있는 특별한 인턴을 모셨습니다. 아, 그래? 안녕하세요. 어, 브라보! 브라보! 아, 그러면 어떻게 이 몸들이 다 닭가슴살로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닭가슴살을 다 먹어봤을 거예요. 오늘 컨설팅할 작심통살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 저는 사실 이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의 다른 브랜드가 한끼통살이라고 또 있어요. 야, 근데 큰일 났다. 웬만한 닭가슴살 다 먹어봤는데 작심통살은 처음이라니까 그 정도는 인지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우, 은지에서 양지로 올라야 되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저희도 밤새서 팔아보고 싶어서 오늘 A급 장영란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작심통살의 인지도는 없는 건 저 증명됐고. 저 죄송해요. 아니, 알 건 알아야 돼. 어떤 고민 때문에 오신 건가요? 아, 네. 네. 저희가 작심닭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사실 실패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일 크게 기억나는 실패 사례가 민초맛 닭가슴살. 잘못 건드렸네. 무료로 드리는 행사도 했는데 안 드시더라고요. 무료로 저도 안 가지고 와. 그러다가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상품 수를 확 줄이고 한 땀 한 땀 매주 시식회를 직원들이랑 하면서 런칭하게 작심통살. 이거는 맛은 된 것 같다. 아, 맛은 된 것 같다? 먹여보기만 하면은 사 먹지 않을까. 네. 그러면 뭐 하림이랑 뭐 허당 같은 거 이기고 싶으신 건가요? 건벼볼만 하지 않나, 우리가. 그 정도로 맛은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인지도를 알고 싶다라는 게 고민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저희 남편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너무 맛있어서 본인이 이거 뭐야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단점이 하나 있대. 전자레인지 돌리되 소스가 너무 많아서 소스가 흐른다는 단점. 우와. 원래 소스 애끼는데 밥을 비벼먹을 될 정도로 굉장히 소스가 많다 하더라. 어떠셨어요? 닭가슴살인 게 몰랐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4살 딸이 있지 않습니까? 4살 애가 볶음밥을 관장을 하고 먹어요. 저도 의심을 했습니다. 인지도 떨어지는 데는 약간 맛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우선 맛으로서는 합격이기 때문에 만난다 한 거야. 맛 탈락이면 만날 수도 없어. 저는 사실 닭가슴살을 살 때 눈에 보이는 걸 사요. 어떤 눈에 보는 거? 그냥 제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거. 휴대폰 열었을 때 보이는 거.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네. 좀 이따 지적 들어갈 거예요. 백호 씨의 얘기 잘 기억해 두세요. 간단 브리핑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단! 소스 닭인데 말이죠. 최대 칼로리가 135kcal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 오마이갓! 자, 또 하나 갑니다. 따단! 뻑뻑하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제일 중요해요. 국내 브랜드 중 14가지 맛으로 가장 많은 맛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들어오신 게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님이 뽑는 제일 베스트는 뭐예요? 제일 평범한 맛을 좋아합니다. 양념갈비 맛. 간장 소스의 단편. 단짠, 단짠 좋아하시는구나. 양념 치킨 맛이 치킨 먹고 싶을 때 좀 대신해서 먹기 되게 좋다. 나도 최애야. 아이들이 카레 맛도 되게 좋아. 그리고 남편이 불닭으로 해가지고 맥주 한잔 하더라고. 자, 그래서 지금 저희 PD님이 과연 이걸 먹고 살을 뺄 수 있는지 엄지 한번 시험해봤어요. 3주 동안 4kg가 빠졌습니다. 아, 우리 PD님 봐봐. 이게 체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 빼기 되게 어려운데. 밥 한 반공기랑 작심통살이랑 해가지고 먹었는데 소스가 되게 많잖아요. 돌려가면서 먹으니까 아, 그리고 덜 질리고. 질리지 않았어. 2주 동안 매일 다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종류가 많으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임상 시험까지 저는 다 합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컨설팅 잘 기억하세요. 네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PD님 증명도 보여줬고 저는 내 새끼님들한테 우리들만의 레시피 같은 걸 한번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거야. 이걸 맛있게 먹는 법? 굉장히 쉬워요. 그냥 불 켜지 않고 렌즈로만 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레시피는 5분 컷이에요. 아, 5분도 아니야. 1분 컷. 누룽지 백숙막. 요번에 작심통살밖에 없더라 찾아봤거든.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 요거. 그다음 오트밀 하나.
튀김 하나 이렇게만 있으면 끝이에요. 자, 그럼 오트밀을 우선 여기다 부어주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을 이런 식으로 잠길 정도만 불어오르겠다. 불어오르죠. 죽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요.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잘게 이렇게 잘라주면 돼. 도마 쓰지 마. 힘들어 죽겠어. 내 칼로리인 것 같아. 이렇게 다 해가지고 170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먹어도 야 봐봐 이렇게 자르니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 양념 또한 여기다가 비벼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를 어떻게 1분 30초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 어, 저거 진짜 간단하긴 하다. 아니 다이어트 할 때 삼계죽을 어떻게 먹어요? 얼마나 칼로리가 높아요. 와, 야야, 야 우선 봐봐. 야 놀랬어. 자 냄새 봐봐. 우선은 삼계탕 전에 냄새 봐봐. 삼계탕이 아니야. 삼계탕이지. 자 여기에다 끝나지 않았어. 참기름을 쥐야. 얘를 이렇게 죽으로 해서 먹으면 끝납니다. 자, 한번 진짜 리얼로 한번 먹어봐요. 이게 너무 좋아. 오, 이렇게 한번 맞춰봐. 네, 괜찮아요. 자,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닭 쪽 괜찮죠? 너무 맛있다. 아니, 작심통살 이렇게가 돼요. 진짜 맛있다. 소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간이 너무 잘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든든하게 건강하게 근육 만들면서 살 빼면서 우리 할 수 있거든. 이 레시피 제가 지금 전수했고 그다음에 박슬기 실장님! 네. 자, 먹어볼게. 양념 맛이 묻었을까요? 스낵메이비랑 맛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살이 엄청 부드러워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긴 했는데 닭가슴살 넣은 게 아니라 맛있는 부위를 골라서 넣은 느낌. 자, 이 레시피 너무 좋았고요. 자, 우리 인턴도. 여기 소스 너무 맛있어. 자. 이렇게 풍성하게 먹어도 다이어트 되는 거잖아. 되죠. 이거 무조건 빠져요. 이렇게 먹으면. 다이어트 이렇게 쉬운 거였어? 계란까지 하면 이제 단백질이 6g 추가되니까 저렇게 두 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여자분들은 단백질량을 다 충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레시피 지금 3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하나당 우리 1,000만 원씩 더 줘야 되는데 괜찮을까? 드릴까 말까는 잠시 후에 제가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레시피 좋죠? 굉장히 좋죠. 자연스럽게 이걸 가게시키기 위해서 로고순까지 저희가 세트로 준비했어요. 약간 야바위꾼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막 시장 통해서 울려 퍼져야지 또 그게 잘 되는 거거든. 에, 하, 원, 아, 두, 아, 원나 두 왓들이 딱 꽉! 작심삼일은 그만 작심천일 하게 되는 맛있는다 작심통살 거봐 이렇게 되잖아 다 같이 하게 되는 거야 나. 근데 약간 창피하네요 귀까지 빨개져 창피하면 어떡합니까 강의를 시켜주는데요 작심통살 저작권 없어 이건 내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마케팅으로 하시면 돼요 본인이 나서서 하세요 그냥 아, 제가? 모델 쓰지 마 그냥 그런 거 다 돈이에요 그럼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아군이지 적군은 아니에요. 그 로고송 드리면서 레시피 이거 그냥 드릴게요. 3,000인데 3,000 그냥 안 받고 드릴게요. 저한테 지금 3,000만 원 비쳤죠? 네. 비치신 거예요 비쳤지. 지금. 자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작심통살을 알려고 온라인에 막 쳐다봤어요. 작심통살 딱 나왔더니 홈페이지가 우착했어. 작심통살을 네이버에 쳤습니다. 근데 작심통살 안 나오고 자 마이루스시라는 이상한 게 나와요. 이상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자 본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인데 그거를 우리 소비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들어가자마자 어머 잘못 들어갔네 나오게 되더라고. 이거 굉장히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살 수 있겠다. 아까 얘기했잖아. 백호 씨는 그냥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산다 했잖아. 쿠팡, 11번가 뭐 마켓컬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뭔가를 해야 돼. 우선 지금은 안 됐어. 수수료 들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마진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작심통살을 많은 분들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많이 먹어보게 하려면 많이 풀어야 된다. 그렇지!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으면 사요, 이건.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그럼 너도 나도 주세요. 우리 지금 자존심 상하잖아. 근데 누구 이기고 싶어요? 할인. 누구 이기고 싶어요? 허다. 그러면 냉장고에 딱 열었을 때 한 끼 통살이나 허다기나 있는 사람들. 응징 사진을 찍으면 교체해주는 느낌으로 맞대요 하는
하는 거지. 야, 네가 마시냐, 내가 마시냐. 자,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 비열하게 갈게요. 그런 분들 뺏어올게요. 아, 근데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걸 받고 싶어서 한 끼 통사를 사가지고 찍어서 하면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것만 가능하고요. 사시려면 작심 통사를 사시면 그것도 저희가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의사항이 있는데 다른 데서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아이디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같이 찍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인증사진만 찍어주면은 무한대로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한대요? 그렇죠. 무한대? 무한대. 이게 얼마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보자. 개당 지금 3,500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아, 오케이. 무한대는 물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만 개만 풀자. 만 개요? 만약에 만 개를 말씀을 하시면 3,500만 원. 저는 요 정도는 풀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고객을 우리 끌어당겨야 돼요. 본인이 지금 먹는 거 있잖아요. 한 끼 통살. 네. 네. 그거랑 이거랑 한다면 어떤 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작심통살을 알게 됐으니까 이걸 사죠. 오! 작심통살을 알면 산다니까 고객 뺏어오기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14종은 다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14종을 만 개를 하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 714세트. 714세트고 제가 아까 전에 3천만 원을 통째로 드렸나? 요거 만 개 풀면 얼마 나온다고? 3,500. 아, 500만 더 쓰시면 되네요. 광고비로 500 못 써요? 저희 괜찮나요? 안 괜찮죠, 당연히. 그러면 어느 정도면 괜찮으신지도 한번 여쭤볼까요?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많이 무방비 상태로 오셨네요. 예. 근데 이렇게 해도 돼. 7종을 드리고 나서 또 많은 분들 퍼져도 돼. 그럼 1,400명 돌릴 수 있어. 진짜 저는 이제 앞으로 닭가슴살 못 받아요. 지금 허당 홍경원한테 연락 끊어야 돼 지금 나는. 나 인간관계 다 끊어줘. 전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품력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적게라도 네네.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 4종 정도를 한 700명 정도. 아~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게 닭값이 실시간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닭가슴살을 살려는 사람들도 실시간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택배비가 화장품은 조그마해요. 근데 저희는 택배비가 6,000원입니다. 왕복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냉동은 다 그렇습니다. 아이스박스 들어가야 되고 맥매가 들어가고 해서 그래. 오케이, 이런 오케이. 모든 비용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1,500 정도로 갈까요? 1,500보다는 그래도 행운의 숫자 7까지 1,700 갈까요? 저희가 그럼 14종이니까 1,400명 가겠습니다. 4종을 1,400. 아, 근데 주술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경쟁사들이 죽는다. 아, 그 소리예요? 네네. 자, 4종을 1,400명한테 쏘겠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정말 이러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한 500개만 풀려고 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저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새끼인데 그만큼 많이 먹어봐야 작심통살을 바꿀 수 있는 유입 경로가 됩니다. 4종이면은 마음을 바꾸는데 충분해요. 맞아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정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4종 하면 49,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좀 비싸요. 작심통살은 소스 좋아, 좋은 거 썼어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도 좀 착하게 가야 돼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정말 기분 좋게 요 정도 돈을 쓰면 된다는 게 5만 원은 좀 비싼가요? 5만 원 조금 없죠. 자, 4만 원? 작심 3일이니까 3 좋다 3 좋다 3으로 가자. 3만 원짜리로 한번 패키지를 만들어서 빨리 지금 머리 굴려보세요. 14종을 다 담아서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4만 원대 구성은 가야 되지 않나. 주불산데? 아, 그러면은 333으로 했더니 그게 사실은 조금 네, 불가능한 부담감이 된다. 네네. 그거를 지금 대표님께 제가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대표님은 이제 이쪽 사업을 쳐다를 안 보십니다. 아, 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적자는 좀 힘들다. 네. 지금 아까 쏘는 것만 해도 1년차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다. 얘기를 듣자 하니 우선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뜯어먹었어요. 네. 근데 이것까지 하면 정말 도둑놈 심보고 컨설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제품이 안 들어올 수 있어. 그렇죠. 그것도 지금 감안해서 네.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볶음밥이랑 큐브 스테이크까지 추가해서 4만 원 초반대로 가시죠, 그러면. 고구마 줘야 돼, 고구마. 그래. 근데 저는 3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39,000원 갑시다. 39,900원. 39,000원으로 가! 39,900원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약간 양아치가 스스로 들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딸게요. 왜냐면 이미 좋아져야 되니까. 자, 39,000원에 갑시다. 어떠세요? 39,000원에 갑시다. 어떠세요? 네, 가시죠. 와, 자, 좋습니다! 진짜 오늘 좀 힘들었다. 아, 속 시원해요. 왜냐면은 신생 기업이라 돈이 많지 않아요. 네. 다른 사람 끌어내가지고
지금 저희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 4종을 아 지금 안절부절 어제 뭐 아 네 지금 또... 마음이 어려워서 기간을 정해야 돼. 난 많은 분들이 오래 먹었으면 좋겠어서 3주 갑시다. 아 길어요 길어요. 몇 주 생각하세요? 저는 1주일 생각했습니다. 진짜 내 새끼들이면 3일이면 살 사람들 다 살 거라고 봐요. 아. 내 새끼들 안 믿으세요? 믿죠. 그러면 네. 3일도 가능하다. 나 근데 나 불쌍해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네. 여기가 덜덜덜 떨리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네. 3일도 가능하다. 우리 이사님 이러다 잘릴까 무서워서 안 되겠어. 일주일 충분해요. 어차피 저희가 준비된 재고가 끝나면은 끝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작심통살이 좀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SNS에 정말 작심통살 맛있어 이렇게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으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세 분이 너무너무 나 진짜 미안해. 저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모델 없죠? 자 우리 슬기 조상권 있어? 나 그런 거 없어. 자 일로 와 일로 와. 네. 우리 서비스로 해줄게. 네. 자 우리 시작. 이 작심통살은 저희 직원들이 네. 피와 땀과 눈물, 노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사 드시는 분들 네.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은 네. 인스타에 네. 어 이거 너무 맛있어 꼭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심통살 모르는 국민 없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A급 제품, 네. A급 장영란 네.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저희 지금 대대적으로 이벤트 하니까 작심통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고격하세요. 아리아리 아리아리요.